한번 해볼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재보는 걸로 한번 할게요. 아, 네. 나도 궁금하네. 와, 과연. 네. 처음으로 재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달만에. 네. 병원에선 134였거든요. 자, 올라올게요. 네. 겨드랑이 닿지 않게 팔 좀 펴주시고요. 몇 킬로일까요, 과연? 134였거든? 네. 긴장돼. 자, 그러면 이제 결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저번에 이제 체중이 133.5에서 115.9까지 빠졌어요. 20kg 가까이. 세상에. 아유, 나도 18kg만 빼면 좋은데. 아니, 그럼 너무 안 돼. 그래도 아직 100kg가 넘으니까. 18kg 정도. 13kg. 아쉽다. 20kg 뺄 수 있었는데. 자, 일단 골격근이 그 전에는 37이었고 35.8이에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체지방이 67.6%, 근데 51.9%. 체지방 양이 좀 많이 빠졌어요. 체지방이 많이 보이네. A기 하나가 3.3kg잖아. 네. 다섯 쌍둥이. 저는 솔직히 처음에 한 25kg 예상했어요. 네. 맞은 게? 네, 25kg 예상을 했는데 18kg도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운동 시작하고 한 일주일, 2주 정도는 한 24kg까지 빠지고 124까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정체기가 또 와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정체기가. 근데 이제 본인이 정체기가 왜 왔다고 생각해요? 처음보다 하는 운동이 네.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늘려야 되는데. 운동을 늘려야 되는구나 이제. 오케이, 힘들진 않았다. 또? 운동을 안 하는 만큼 네. 안 먹었어요. 운동 안 하니까 안 먹었다. 네. 그러면은 이 정체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봤어요? 노력한 게 있다면 어떤 걸 노력했어요? 안 먹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이제 또 이상한 이론이 또 머릿속에 들어온 거야, 그게. 안 먹고 빼면은 왜 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안 먹고 빼버리지. 그치. 안 먹고 빼면 처음부터 안 먹고 빼지. 맞아,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먹을 건 또 먹으면서 해야지. 네.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진대사를 많이 떨어뜨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몸에서 최대한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만 빼고 다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러면 생리도 안 되고 배란도 아예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몸 망가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가져요, 몸은. 그게 거의 대부분 다 망가뜨리고 병원에 가면 원인은 다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하다가 몸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건강도 잃고 오이죠? 다시 요요가 오고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굶어 죽고 해서 그래. 그치. 자, 그럼 이제부터 강도를 올릴게요. 운동 강도를 올리거나 휴식 시간을 줄이거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덤벨 2kg짜리를 했잖아요. 덤벨 한 4kg로 올릴게요. 그리고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한번 하세요. 두 번 해보세요. 솔직히 고생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만족감으로 살았어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 부분을 얘기했었어야지. 그래야지 바로 처방에 들어가서 정체기 없이 계속 갔었어야 돼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네. 해주시네요. 엄청 사실 뭐 그냥 하라고 하고 말아도 되는데. 네. 좀 서운하기도 하고 되게 좀 섭섭하기도 한 게 뭐 저도 정말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맞다. 운동 안 해도 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을 꼽자면 이제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 혼자 차에서 내리고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혼자 집으로 가는 순간 그리고 진짜 집에 왔는데 그냥 내가 혼자다 이럴 때 좀 제일 외로운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외로우면 식욕이 더 땡긴대요. 욕구, 인간의 욕구가 덜 충족될 때 그거를 자제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이겨내야 됩니다. 파이팅! 자, 이겨낼 수 있을지. 일단 냉장고 비웠을 것 같아요. 샐러드. 운동할 때 제일 먹기 싫은 게 닭가슴살인데. 그렇죠. 평소에 잘 먹다가도 운동할 때 먹으라고 그렇게 맛이 없어요. 너무 먹을 것 같더라고요. 저걸로 지금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지금쯤 한참 한참 이런 유혹에 못 견디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닫았어요. 진짜 라면 먹고 싶겠다. 왜냐면 남편 때문에 이런 먹을 게 또 없을 수가 없대요, 집에. 애들이 오늘 많이 약하네. 눈으로 교환하면서 맞아. 눈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 지금. 라면 먹을까 말까? 안 돼.